1 확진자 수가 연이어 1,000명을 넘기면서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게 됐는데요.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 발생된 사태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김오란 청와대 방역기획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대립된 입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방역사령관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오란 방역기획관은 기존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줄이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 완화 조치를 선택하면서 사실상 김오란 방역기획관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1호부터 초래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교수였던 김오란 방역기획관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됐는데요. 과거 백신 확보 경쟁이 집중되던 시기에도 그는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 구입이 급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김오란 방역기획관의 발탁을 두고 방역사령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철회하라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김오란 방역기획관의 주도로 이뤄진 새로운 방역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에는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야당에서는 김오란 방역관의 경질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청와대는 방역기획관 한 명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